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FN 드라이브를 만들 거예요. 드라이버 TSX인데 FN 드라이브가 하나 역할이 뭐냐 하면은 펑션 드라이브예요. 그리고 DOM 드라이브에 대응하는 펑션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펑션 드라이버. 이걸 어디에 써먹느냐 하는 건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버 SF 드라이버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많은 펑션들로부터 값을 받아서 또한 굉장히 많은 펑션들에게 어떤 값을 전달하죠. 그래서 many to many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펑션 특정한 펑션이 특정한 펑션과 서로 1대1로 어떤 싱크 이 얘의 싱크 값이 얘의 소스가 되고 얘의 싱크 값이 얘의 소스가 되고 이렇게 미리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요거는 기계가 머신러닝으로서 many to many 알고리즘을 주로 작성을 한다 보면은 프로그래머가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래머는 그렇게 안 하죠. 주로 임포트 익스포트 방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죠? 구체적으로 펑션 이름을 지정해서 코딩해 나가잖아요.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펑션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펑션 이렇게 되는 요게 아니라 요걸 좀 수정을 해서 보면은 하나의 펑션 그죠? 원 펑션 인 OP가 FN 드라이버 FN 드라이버 펑션 드라이버입니다. 펑션 드라이버를 통해서 다른 또 하나의 another 펑션 all other 펑션이 아니라 another 펑션으로 전달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단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복수일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복수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단 1대1입니다. 현재는 원투원 원투원도 가능하고 원투원 혹은 원투 매니도 되고 혹은 매니 투 원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다 이걸 지정을 할 거예요. 얘이 펑션의 싱크 값을 어떤 펑션이 받아라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하드코딩 한단 말이죠. 이건 하드코딩이 아니에요. 얘는 머신러닝 방식입니다. 머신러닝 그럼 뭐 기계가 이걸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적어 놓을까요? 요거는 ML 머신러닝에 의해서 기계가 누구에게 어떤 값을 전달할지는 기계가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바로 프로그래머, 휴먼. 휴먼이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 기계가 하는 경우 둘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할 경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게 바로 펑션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요? 있군요. 펑션 드라이버이고 얘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의 동작 메커니즘은 DOM 드라이버로부터 그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Based on DOM 드라이버. DOM 드라이버의 동작 메커니즘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얘는 구체적으로 어떤 펑션으로부터 내가 싱크를 그 데이터를 받겠다. 그죠? Append source가 되죠. 그죠? Append source. Determine Append source. 이건 뭐 to one or more many sources.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특정한 펑션을 자신의 소스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더 깔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2 더하기 2 곱하기 어디였나? 곱하기 3. 그런 다음에 요것을 로그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곱하기 이 펑션은 옆에 있는 더하기 펑션을 자신의 FN 소스로 결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로그는 어떻게 되나요? 로그는 이 곱하기 펑션을 자신의 소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FN 소스로. 그래서 2 더하기 2된 결과 값이, 그죠? 4가 되죠? 4가 이 곱하기 펑션의 FN 소스로 전달되고, 그러면 곱하기 펑션은 4 곱하기 3을 하겠죠? 4 곱하기 3한그 결과 값을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로그 펑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로그 펑션은 곱하기 펑션을 자신의 fn 소스로 지정하고 곱하기는 더하기 펑션을 자신의 소스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fn 소스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만 지정할 수도 있고 자신의 소스를 둘 이상 뭐 세 개, 네 개를 자신의 소스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있고. 그리고 또 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턴할 때 어떤 펑션에게 자신의 값을 전달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고 x 예제. 이 경우 좀 설명을 해놔야 되겠죠? 이건 플러스 summation 펑션 shall be fn source over 곱하기 multiplication 그죠? multiplication 펑션이고 그리고 and 뭐 multi function이 shall be fn source죠. fn source over log function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싱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하는 경우 그러니까 리턴하는 값이잖아요. 싱크되는 값 이걸 이제 fn 노드라고 얘기를 할까요? fn 노드 얘는 싱크 값입니다. 그러니까 싱크가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오버 fn 드라이버입니다. fn 드라이버. 이거는 can be 마찬가지입니다. be one or more functions. 그죠? 인풋 되는 것도 one or more 되고 그것도 막 아웃풋 되는 것 자기가 만든 이 펑션의 어떤 펑션 어떤 특정한 펑션이 자기의 값을 가져갈 펑션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만들어 냈으니까 이 데이터는 누구가 가져가서 써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누구는 나한테 데이터를 줘. 이게 그 이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주고 요것이 이제 fn 드라이버이고 요 fn 드라이버는 펑션 dom 드라이버 형식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make dom 드라이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fn 드라이버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름을 fn 드라이버라기보다는 make fn 드라이버 이렇게 하긴 낫겠네. 그렇게 해서 fn 드라이버를 리턴하는 펑션을 규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is function will describe how to return fn 드라이버. 그죠? 그 fn 드라이버를 어떻게 리턴할 것인지에 대해서 밑에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